안녕하세요. 한국에 살고 있는 21살 대학생 홍유라입니다. 후회하는 점은 사실 그 세뇌부는 그게 진짜가 아닌 건 알면서도 성도들의 세금을 이제 착취하고 검소하게 쓴다고 하지만 사실 부동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게 지역마다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총회라고 이제 다 거짓이 아니지 않았느냐. 얘가 이단이라고 사람들한테 불리긴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봤으면서 뭐 10년지기 친구를 어떻게 의심을 해요? 그래서 그냥 따라가다가 그리고 연예인들도 몇명 있다고 뭐 들었어요. 지역마다 지파를 이렇게 나눴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악질적이고 장점 하나 없는 그런 단체라고 볼수 있죠. 이상을 전다 신천지의 포교나, 그래서 그게 제일 후회되고요.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주위에 있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오래된 친구들도 예방법 없어요.